Remember her from the girl group Kara? It wasn't long ago we identified Kang Ji-young as the youngest member of the girl group. Well, she says she has changed, and she wants the audience to see her for the actress and adult she has become. We witnessed many different sides of this actress in the wide-ranging interview. You may best recognize her as once a member of girl group Kara, but a lot has changed since her departure from the group, and now she's a successful actress here in Korea and abroad. Today she'll sit down with us to discuss her latest projec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howbiz Kore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받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Kang Ji-young is playing her first lead role in the web movie How is the Sky Over There? She acts as Anna, a girl who builds her dream far away from home in Hong Kong. There are many overlapping similarities between her and her character, especially in that she's building her acting career on her own over in Japan. 소개하고 이번에 맡으신 역할 네.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제가 출연한 작품은요. 네슬레 재팬에서 제작하게 된 영화인데요. 웹 무비로 이제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보실 수 있고요. 오늘로 이제 마지막 편이 공개되었는데 이제 사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성격도 다른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제 두 주인공이 SNS를 통해서 서로의 꿈을 향해 한층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가슴 따뜻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애나라는 네. 역할을 맡으셨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지영 씨의 현재 상황과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은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죠. 애나도 이제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홍콩에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녀인데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일본에서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과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 되게 공통점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기도 되게 몰입도 잘 되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영 씨가 생각하셨을 때 가장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고 좀 소중하게 여기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짚어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제2화에서 제가 이제 명함을 줍게 돼요. 어느 유명한 감독님의 명함을 줍게 됐는데 그 명함을 줍고 아 이제 좋은 찬스가 저에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온 거잖아요. 이 유명한 감독님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저의 찬스를 잡았다 이러면서 전화를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감독님이 호텔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이제 제가 거울을 보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거울을 보고 아, 넌 이제 너가 정말로 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그런 대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 역할, 리리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리에게 이제 메시지가 와서 그곳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여기는 너무 맑은 하늘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아, 넌 여기서 정말 뭐 하는 거니? 약간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어느 일에서도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소중한 친구에게 SNS로 메시지가 옴으로써 깨닫고 뭔가 다시 잡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때 막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막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도 된 거죠. 네,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보면서 뭔가 그 역할이었지만 정말 제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에 네, 너무 네, 인상 깊은 아 울컥할 것 같아요. 네. 애나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좀 짠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면이 있네. 나도 이럴 때 외로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극 중에서 보시면 애나가 혼자서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뭐 가족들과 연락해서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이겨내는 그런 아이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연기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아, 뭐 이렇게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막. 근데 뭐 전 사실 그렇게 뭐 외롭진 않거든요. 사실 정말요? 일본에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뭐 키우는 고양이도 있고 뭐 네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제가 연기를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아 모든 일에 쉬운 일이 있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본에 있을 지영 씨에게 가장 크게 힘이 되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 고양이요. 레옹. 어떻게 하셨지? 전숙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레옹 씨. 레옹 씨? 네, 저희 레옹 씨. 제 아드님이에요, 아드님. 네. 아드님, 우리 아드님. 입양하신 지 얼마나 됐죠? 네, 입양했습니다. 네. 지금 10개월.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아, 레옹 씨 네, 생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생일이에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새침해요. 아, 새침한 네, 고양이에요. 새침하고 그리고 가끔 또 이렇게 애교 부리고 이러면은 제가 또 막 녹죠. 레옹이의 매력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본다면? 그는 100만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이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가 보면 남자친구에게 한 줄 알겠잖아요. 재밌네요. 정말. 이제 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실 수 네. 있잖아요. 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네. 뭐 한국어. 네, 한국어. 맞나요? 네, 맞아요. 한국어도 조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네, 다국어 하시는 네, 분들이 그쵸.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요새는 중국어를 이제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일본어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일본어는 어느 정도 제가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도 제가 이제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회화는 될 정도로. So we should continue this interview in English. Yes. Please speak Kore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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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 날 혼란스럽다. 받아왔어요. 뭔지 알겠어요. 뭐 일본어가 그쵸. 뭔지 알겠죠. 네네. 제가 그렇게 돼요. 죄송해요. 제 머릿속이 막 잠깐만. 지금 스위치 어디 켜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영어 아니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大家好，我是志英，我还会继续努力学习中文，一起加油。 It's 자요! 아, 정말 제가 아직 너무 서툴어서 Kang Ji-young debuted at the young age of 15 as a member of KARA in 2008. Appropriate for her age, she was then known for her cute smile and lovable on-screen persona. But just a year earlier in 2014, she left her group and kicked off her acting career in Japan. 사실 자연스럽게 카라테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해외 팬들 너무 궁금해해요. 네네네. 그룹 활동을 하다 혼자 솔로 활동을 하면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가장 힘든 점은요. 사실은 제가 뭐 15살 때부터 데뷔를 해서 카라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과 항상 이렇게 인터뷰 하나 할 때도 다섯 명이 함께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딱 되고 나서 아니 카라 할 때보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 하나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생각을 했는데 혼자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섯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딱 그걸 그 빈자리를 딱 느꼈죠. 그럴 때 멤버들의 빈자리. 예전에 네. 연기할 때도 카라 멤버들과 같이 일본에서 네, 활동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혼자 배우고 공부하고 연기 연습하고 그러면 또 외로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다섯 명이 일심동체였는데 갑자기 또 혼자 돼버리니까 또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서로 이제 응원해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카라 멤버들이 어떤 응원을 해줘요? 그냥 지영이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언니들이.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제가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도 언니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맙죠. 배우로서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하나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취업 준비생도 돼보고 정말 여태껏 정말 평범하지 않은 역할도 해봤지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역할도 많고요.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그 연기, 감정 연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런, 네. 앞으로 그럼 좀 욕심나는 역할이 있어요? 앞으로 욕심나는 역할이요? 액션 영화를 제가 왜 굳이 힘든 액션 영화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안 할 것 같잖아요. 저는 힘들어도 열심히 해서 아 이거 나 같으면 못하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제가 해내면은 또 뭔가 제 나름대로 제가 또 저 안에서 제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복싱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복싱도 하고 있고요. 뭐 승마도 연습하고 있고요. 오, 네. 다양하다. 네. 아 근데요, 복싱이라기보다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랑 제가 이제 액션 연습할 때 복싱도 연습하고 하지만 이제 직접 이제 링에서 해보면 힘이 너무 세서 남자분이 막 지영아 너무 아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왜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연습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정말 실전으로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상대방이 남자 배우시고 얼굴 다치면 안 되고 어디 뭐 이렇게 다치면 안 되는 배우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요령 있게 잘 이게 정말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액션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배우면서 네. 힘이 너무 쓰니까 조절을 좀 잘 하자고. 힘 조절.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 궁금하다. 얼마나 세길래. 그렇다고 아니에요? 데뷔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없어요. 어디를. 안 돼요. 저희가 암살 교실 네.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사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관객들이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섹시 연기. 어떻게 보면 처음 도전한 건데 네. 어땠어요? 직접 촬영하면서. 아 저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암살 교실 2를 제가 촬영을 마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껏 연기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역할이고요. 왜냐면 그 역할 자체가 너무 비주얼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가발을 쓴 제가 사실은 거울을 봤을 때 제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의상도 그렇고. 아, 의상도 뭐. 네. 사실은 너무 모든 게 다 어색했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에 몰입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 또 암살 교실 2가 공개되는데 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아마. 네. 더 놀라나요? 네. 첫 번째보다? 어떡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네. 있을게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나는 요즘 귀엽다는 말보다는 섹시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편이다. 오. 오. 네. 정말요? 네. 영화 찍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그냥 모르겠어요. 뭔가 막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요새 섹시해졌다고. 되게 근데 기분 좋으세요? 이건 뭐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섹시하다는 의미가 성숙해졌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은근히 기분 좋던데요? 네. 탐나는 다른 수식어도 있으세요? 탐나는 다른 수식어요? 막 요새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수식어 있나요? 여신요? 그건 뭐예요?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저도 이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래서 만찢냐 만찢나 모르세요? 멋있다. 저 언젠가 그거 꼭 달고 싶어요. 만찢녀. 알겠습니다. 만찢녀 좋다.
We hope you enjoyed our exclusive date with Kang Ji-young. Although on her own, she seemed grounded and confident. We'll keep an eye out on her future activities and hope she wins over the global audience with her latest web drama.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지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다가오는 2016년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